대통령실은 2일 오전 브리핑에서 과거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 씨를 후원한 업체가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일부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기사에 언급된 업체는 코바나를 후원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 전시회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들이라며 포스터에 이름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냥 감사의 뜻에서 이름을 올린 거지 그 업체들이 후원해서 오른 것은 아니다. 대금을 내고 공사했다고 설명했다. 다만 이 관계자는 코바나 전시 업무했던 업체들이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맞느냐 등 이어진 질문에는 대통령 관저 건축은 업체 선정이나 진행 상황이 경호처의 철저한 검증과 감독하에 이뤄지는 보안 업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. 한편 법사 A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계속 예방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. 이어 다만 이권에 대해서 구체적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풍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진행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.